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지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자, 너무 간단한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서 네 줄밖에 안 되는 이 사행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일단 거북이를 뭐하고 있습니까? 부르고 있네요. 보통 우리가 주술적인 노래, 어떤 무당이 구타는 노래라고 쉽게 생각합시다. 이런 주술적인 노래에서는 어떤 신적인 대상, 내가 원하는 대상을 먼저 부르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서는 항상 호명이 쓰인다 해석을 한다면 거북이님이시여, 거북이님이시여, 뭐, 산신령님, 산신령님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거북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볼까요? 일단 신령스러운 존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술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내어라 그랬는데 머리는 뭘까요? 그렇죠. 머리는 우두머리, 지도자, 또는 머리를 머리 숫자에다가 내어놓다 해서 수로, 그래서 신라시대의 수로왕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목을 쳐라 하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는 생명을 나타낸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거북이의 머리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즉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한다는 점에서 신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내 어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직설적인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노래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다? 머리를 얻겠다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if 가정을 했나요? 내어놓지 않는다면, 네가 만약 거절을 한다면 구워 먹으리. 자, 이게 위협이고 협박이에요. 단순한 위협하고 협박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북이는 어디에 삽니까? 물에 살죠. 그 다음에 구워 먹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과 물, 물과 불의 대립을 통한 협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행의 이 고대가요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하죠. 내놓으라고.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협박을 하고 있다,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둘둘로 묶어볼까요? 묶어본다면 일단 요구를 하고요. 먼저 선빵을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돼? 그럼 죽어라고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네 개의 단락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구와 위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락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역시가이고 서사적 서정치이다. 서사적이라는 건 이야기가 있다는 걸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가 있는 서정치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배경설화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요이다. 자, 주술적이며 집단 무가이다. 그 다음에 구비전승하고 있는 노래였다. 나중에 가서 기록이 되었다. 아, 여기서 한역시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 글이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글이 없는 것은 글은 없지만 말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로 전해지고 전해지던, 즉 구비전승되던 이야기가 한자로 기록이 됩니다. 한자로 기록된 것을 다시 나중에 뭘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한자를 번역한 시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비문학은 이런 한역이 된 경우가 많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망이 어조고요. 제재는 거북이고요. 주제는 왕.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되겠네요. 머리. 자, 왕의 강림을 기원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대상을 위협함으로써 소망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전 최고의 집단요이며 노동요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가장 우수함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집단 요임의 노동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피려면 아무래도 배경설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배경설화 보겠습니다. 구지가의 배경설화.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 3월 개역일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중국의 어떤 달력이나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그 당시는 우리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중국 중심적인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요일이 뭐냐? 그랬더니 액을 없애기 위해서 목욕, 욕자가 목욕하다 욕자야. 아, 물수에다가 개국곡자가 있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곡에서 목욕을 했던 거죠. 물가에서 목욕하며 노는 날인데 마을의 북쪽 구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네요. 뭐 성경에도 태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사람 2-300명이 그곳에 모이니 사람 소리가 나는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기를. 신인가 보네요. 여기 사람이 있느냐? 구간들이 대답하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구지가의 어떤 작가라고 했는데 당시 어떤 마을의 이장 내지는 종 부족의 족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있습니다. 또 소리하길 이곳이 어디냐? 구지입니다. 또 말하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여 아 건국과 관련된 건가요? 임금이 되라 하셨으니 아 그래서 지가 내려오겠다는 얘기네요. 너희들은 구지에 봉우리 흙을 파면서, 아, 여기서 우린 노동요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는 일이 될 것이니, 이게 바로 노래를 부르는 목적이 되겠네요. 용약하라! 하였다. 구간이 그에 따라 다 같이 빌면서 가무를 하였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뭐 하면서? 흙을 파면서. 그러니까 노동요죠. 10여 일 후,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알 여섯이 사람으로 변화했는데, 그중 하나가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휘, 수로라고 하고, 아, 여기서, 수로, 아까 나왔죠? 머리? 머리 숫자라고 써요.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불렀으니, 이때 여섯이 바로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육가야, 여섯 가야의 어떤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다섯 가야의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 라고 배경설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형태의 띠꾸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래는 노래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배경설화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게 맞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린 특징을 하나 더 봐야 되겠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주술이라는 거예요. 옛날 옛날 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부터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알타미라 동굴로 보면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요. 난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혼자 부른 게 아니라 떼로 불렀다는 거죠. 그 떼로 불렀다는 것은 바로 그 어떤 무엇인가를 기원하고 소망하는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집단가요에서 서정 개인가요로 넘어가면서 개인의 서정을 나타내는 노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단가요와 서정가요 중에 뭐가 우선이냐라고 한다면 집단가요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지가에서 백성들은 간절한 소망을 실현시켜준 것은 집단의 마음을 모아 부른 노래였다. 즉, 문제 해결의 열쇠가 집단의 염원을 담은 언어에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화적 질서라고 한다. 또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삶이 스스로 해결될 수 없다는 자각 속에 살았다. 즉, 누가 필요해?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즉, 거북이 같은 존재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언어를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를 보여주는 문학 작품들은 아직 운명의 주체가 신적 존재라고 믿는 어떤 주술적 세계관에 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위협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소원 성취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이죠. 즉, 신적 대상에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집단의 염원을 언어로, 기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지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